안녕하세요. 모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매달리는 최종현의 집착입니다. 드디어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. 그동안 꽉 묶였던 대출로 인해서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무주택자들은 집을 못 샀는데요. 최근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%포인트를 완화해주고 있는데요. 지금 현행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는 집값이 6억 원 이하,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 일 경우에 10%포인트씩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소득은 이제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,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9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이 되죠. 여기서 적용받는 대출 비율의 우대폭이 이제 기존의 10%에서 최대 20%까지 확대되는 거예요. 이제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조건이 따를 겁니다. 기준 10%포인트에서 10%포인트를 얹어서 20%포인트로 확대된 건데요.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의 LTV의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60%가 적용되고요. 6억에서 9억 원, 즉 6억 이상에서 9억 원 사이에 초과되는 부분은 50%를 적용하게 됩니다. 서울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실 찾아보기 되게 어려운데요.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역세권을 좀 제외한 지역, 좀 노후된 아파트, 좀 소형 평수들을 찾아보면은 간혹 가다가 6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9억 원 미만 아파트 경우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항상 매물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죠. 뭐 어쨌든 뭐 무주택자들한테 대출의 길이 조금 열렸으니 그나마 좀 희망적인 소식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생겨난 겁니다. 자,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는 70%, 5억 원에서 8억 원 이 사이에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은 60%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 다만 이 내용은 그 LTV가 적용되는 얘기고요. 사실 추가로 얘기하면 DSR과 DTI도 따져봐야 합니다. 저희가 뭐 LTV만 올라갔다고 사실 지금 기뻐할 얘기는 아니에요. 결국은 개념부터 좀 잡고 가자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.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에 나눠서 산출하는 게 이제 DSR이라고 하는데요. DSR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학자금 대출도 있을 테고 뭐 자동차 뭐 할부도 있을 테고 카드값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총 모든 대출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이 모든 대출에 원금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이제 원리금 상환액 으로 이제 해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거예요. 결국엔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을 갖고 있냐, 내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. 즉 소득이 낮거나 대출이 다른 대출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확대된 LTV만큼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DTI,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면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,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이자 금액을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. 다음 달부터 투기가열지구에서 기존 50%에서 이제 60%까지 DTI 같은 경우는 상승하게 되고요. DSR의 경우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40%가 적용이 됩니다.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LTV만 적용하면 그러니까 현금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에서도 DSR에 함정이 있습니다.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. DSR은 40%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이 4천만 원이더라도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을 1,6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그리고 금리 2.5%를 적용할 경우에 연봉 4,300만 원 이상 되어야지 결국에 6억 원 이하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. 사실 뭐 연봉 4,300만원 벌기 너무 어렵습니다. 9억 이상의 경우는 6억 원에 대해서 60%가 적용이 돼요. LTV가 60%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LTV는 50%가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즉 6억 원에 대한 3억 6천만원 60% LTV가 적용돼서 3억 6천만원이고 그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거는 LTV 50%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적용돼서 총 5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
단, 이번에 새로운 대출 한도가 생겨났는데요. 4억 원까지라고 합니다. 결국엔 9억 원의 집을 사더라도 대출이 아까 말했던 5억 1천만 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4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에는 9억 원 주택을 사려면 최대 대출 4억 원과 내 현금 5억 원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. 또 여기서 DSR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뭐 각종 대출이나 뭐 자동차 할부 같은 것도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요. 9억 원 이하의 경우에 또 똑같이 만기 30년에 금리 2.5%를 적용했을 때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4억 원 이상 빌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즉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또 현금 5억까지 있어야지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. 9억 원 이하 집도 별로 없는데 6억 원 이하 집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죠. 또 서울, 경기 저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요즘에는 뭐 10억도 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부터 이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모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집착남 최중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